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오랜만에 앨범을 내게 된 키디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일단 혼자 멀리 해외여행 가보기? 네,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. 요즘 계속 작업하느라고 집이랑 작업실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멀리 나가서 혼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. 지금 기분은 너무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찍는 거라서 막 조금 낯간지럽기도 하고 엄청 설레기도 하고 너무 재밌고 지금 조금 잠도 못 잤는데 너무 행복한 느낌이에요. 아,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. 저는 진짜 솔직히 세상에 제일 저의 못난 모습과 괜찮은 모습을 제가 한 번에 다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약간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 그런 느낌? 네. 아무래도 앨범을 이제 낼 수 있게끔 제가 회복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제가 다시 받게 된 거 그런 것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힘들 때 많이 위로됐던 게 저희 고양이들, 우리 애기들, 네, 우리 아슬이랑 나르랑 우리 또 멍멍이 미르까지 우리 애기들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. 그거는 제가 요즘에도 계속 정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랑은 진짜 뭔지 잘 일단 제가 앨범 오랫동안 못 낸 동안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되게 힘들었고 그랬던 시간 동안 있었던 감정들을 담은 좀 제 자전적인 내용이 담긴 앨범이라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 얘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라는 걸 같이 좀 조금이라도 느껴주시는 거? 예, 네,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기분으로 좀 살았고 지금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 그렇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앨범을 제가 들고 나타나게 되었는데 차례대로 잘 들어봐 주시고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꼭 필청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키디비였습니다.